2005년 시대 보러 쿠팡 플레이 가보는겨.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채널A 스포츠와 함께하는 역동과 감동의 하나은 큐 K리그2 2023 올 시즌 K리그2 마지막 경기입니다. 부산 아이파크 대 충북 청주의 맞대결을 지금부터 박찬호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라마스죠. 붙여봤어요. 보냅니다. 네. 헤딩. 임민혁도 대기. 라마스 철입니다. 오늘 네. 충북 청주는 이 라마스에게 가까운 위치에서 풀킥 더 이상은 내줘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. 네. 날아갑니다. 붙여집니다. 헤더. 그랬대요. 다시 슈팅. 아, 이게 안 들어가요. 날아갑니다. 헤더 붙어 있어요. 뒤쪽 왼발 슈팅. 네. 차반에는 구상민. 김정환 끌고 갑니다. 최준에게 전달. 감아줬어요. 저 헤더 먹었어요. 잡았어요. 이게 벗어나요. 이게 오늘 경기 두 번의 유효 슈팅을 만들어냈던 라마스가 이 세 번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. 머리를 겨냥할 수 있을까요? 오, 강하게. 네. 구상민이 그대로 처리를 해줍니다. 어느덧 전반전 42분이에요. 자 이거는 기회대요. 라마스 먹었어요. 이걸 또 정진욱이 잡아줍니다. 아 슈팅을 갈 수 있는 상황은 조금 어려운 차요. 정기훈 올렸어요. 기회대 헤더. 아, 네. 어느 정도 방해가 되면서 적절한 헤더는 안 됐던 조르지였습니다. 자 이 장면 한번 보시죠. 측면 크로스 올라갑니다. 뒤쪽 헤더. 아, 골대. 아 이것도 안 들어가요. 이것도 안 들어가요. 오늘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부산 아이파크입니다. 박신수 감독 말을 못해요. 밀고 가요. 슈팅. 들어왔어. 자 부산이 결국에는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. 배치하진 않았습니다. 감겨져 갑니다. 헤더. 이게 안 들어가요. 날아갔어요. 헤더. 그 뒤쪽 일단 잡아놓고요. 뛰어 보내줍니다. 아, 들어갔어요. 결국은 충북 청주의 조르지가 이걸 동점 만듭니다. 와, 이 경기장이 진짜 정말 침묵에 빠졌습니다. 그렇게 기뻐했겠죠. 그렇죠. 자 이렇게 경기가 종료됐습니다. 올 시즌 세 번 만났던 부산 아이파크와 충북 청주 이번에도 스코어는 1대1.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충북 청주가 부산 아이파크의 발목을 잡으면서 부산 아이파크의 이번 시즌 우승을 뺏어버렸습니다. 뭘? 이 반사신경 뭐야? 가자! 대학전쟁에 오신 참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1100부항승 정답입니다. 정답. 아! 아! 네이스!